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쪽으로 좀 더 오시고. 네, 음성 금왕에서 온 엄옥자입니다. 음성 금왕에서, 네. 금왕 음성이면 음성에, 혹시 음성에 뭐 자랑할 만한 거 뭐가 있을까요? 아, 예, 여러 가지가 있죠. 있어요? 네, 자랑 좀 해주세요. 음성 뿜바 축제. 뿜바 축제. 네, 그 다음에 들깨 축제. 들깨? 그리고 또, 예. 네. 들깨 축제도 새로 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농산물로는 들깨, 인삼, 수박, 또 유명한 복숭아. 이렇게 자랑할 만한 작물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거 축제할 때는 다 따로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꺼번에 뭐 하세요? 아니,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축제를 엄청 많이 하겠네요. 뭐 들깨 축제 따로 하고 또 뭐 매달마다 하나요? 아니, 그게 이제 들깨는 가을에 하고 뿜바 축제 항상 5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그 축제 할 때마다 참가를 하시나요? 네. 출연하시는구나. 일이 또 직장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하는데 하는 쪽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민요의 입문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요? 아, 그냥 그전서부터 제가 이제 수원에 20대 때 수원의 여행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하다가 야, 이제 손님들을 모시고 행사를 가고 하다 보면은 많이 창을 불러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서 그때 한번 수원 환영전이라는 국악원을 갔는데 직장인들 때문에 일주일이라고 못 배웠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고향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결혼해서 와서 이제 직장일을 하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장구 민요 이렇게 프랑카드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문을 두드린 게 이제 한 10년 됐어요. 그래서 직장인하다 보니까 매일 저 빠지는 일이 많고 네. 그래도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10년이나 되셨으면 오래 하셨네요. 네. 그리고 뭐 그러면은 이거 민요 말고 또 가지고 계신 뭐 자랑할 만한 뭐 장기 자랑할 자랑할 만한 거는 뭐 크게 없고요. 그냥 제가 이제 들려오는 소리로다가 그전에 그 지화자 씨의 네. 그 대감놀이 이런 것도 굉장히 경쾌하고 재밌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제 네, 그런 거 이제 흉내 잘 내고 이제 각설이 이런 거 조금 흉내만 내요. 대감놀이 하신 분이에요. 대감놀이 카세트 이만한 거 사가지고 사무실에 시간 있으면 또 배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한 몇 소절은 외우게 되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 네. 대감놀이 한번 들어볼까요? 예. 아지성 대안재성 전재석경 우리 불사 재성님 공양을 째 1등 밑살로 공양민지요 3색 채소에 5색 과일에 두부두지죠 티밥도 넣고 가주창에 감나향 불불 밝히고 여기 충주 향리에 오신 여러분들 재수 소망 이루소서 천하공장이라며 대구도 월강이로다 우리 대한민국 동서남북을 가도 모든 풍파 막아주고 동해나 계신 설악산 산신령님 그 다음에 남해 계시는 저 멀리 한라산의 산신령님 삼신산을 보호하시고 동해 계신 용왕님 서해 계신 용왕님 남해 계신 용왕님 우리 여기 아무쪼록 충주 한교의 부가 우리 모두 하시는 분들 사업 번영하시고 번창하시고 아무쪼록 만수무강하시길 피나이다 Okay.
네. 아. 품바 너무 잘하셔요. 품바 며칠 전에 끝났지요? 이요. 거기도 혹시 나가셨나요? 네. 노래를 갔어요. 노래로. 품바 국악 옆에 해서 이제 우리 다 단원들. 네. 그럼 예술단. 예. 네. 아 너무 멋지세요. 민요. 민요. 민요 하셨구나. 네. 근데 품바로도 좀 하시지. 근데 이제 제가 직장을 딱 일정이 하면 이제 그때 가서 버스킹 이거 보고 좀 하려고 지금도 장구 가락 말고 또 이제 아랑 그것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사실 운전을 해요. 하다 보니까 아침 출퇴근 시켜야 되지. 예, 또 주말에 관광 가야지. 바빠요 제가. 관광버스 지금 20년 차입니다. 관광버스가 우리가 관광버스로 어디 갈 일 있으면 거기 연락오시잖아요. 네네. 음성을 해서 저 하나면 충주도 이제 이렇게 지인들 소개로 또 한 몇 번 왔어요. 네네. 우리 이거 여기 시청하시는 여러분께서도 관광버스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네. 가야죠. 그죠? 오늘 준비하신 노래는 무슨 노래? 창부타령. 창부타령. 예. 네네. 창부타령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